팀장님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와, 안녕하세요. 아까 딱 그 들어오는데 문에 보니까 아름다운 그림은 삶을 풍요롭게 한다. 그렇죠. 이제 그 문화 마인드를 좀 문화 마인드 가지면 음으로 양으로 도움되는 게 많습니다. 우선 그 패션도 네. 미적 감각이 있으면 색조라든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. 오늘 제가 입고 온 이 색조는 좀 어떠세요? 느낌이 어떠신가요? 네, 아주 발랄하고 좋습니다. 얼굴도 예쁘시고 비율도 맞고 이렇게 참 말하지 못하시는 네. 이번 전시회는 어떤 전시회인가요? 이 한국예문회는 서양화, 한국화, 서예, 문인화, 조각 그 모든 미술의 그 장르를 다 포함해서 하는 아주 유일한 단체입니다. 보통 한 1년에 한 번 정도 하죠. 배경음악을 이렇게 깔아드려요. 첼로 음악이나 바이올린 그런 음악이 곁들여지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. 색감이 상당히 깊은 색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색감이 침잠되어 있죠. 관람자나 애호가들이 작품을 대할 때 편하게 볼 수가 있죠. 여기 이제 제주 들녘에 그 흔하게 핀 그 들국화입니다. 김용숙 작가님은 제주에서 지금 활동하시고 제주의 이제 흔한 내용으로 작품을 하셔서 좀 정감이 가죠. 관장님 오늘 너무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종종 오십시오. 종종. 아, 자꾸 어디가 가서 자주 오라고 네. 해주시더라고요. 수민아, 이 어머 이번에 다시 일본 들어가면 예? 우리 수민이 위해서 돈 벌어서 보내줄 거니까 그땐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라. 한창세! 짐승도! 어미와 새끼가 한 둥지에서 추우면 등비비고 아프면 핥아주고 그렇게 서로의 마음과 체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법인데 이 어멍 배운 게 물질 뱉겨 시냐. 아이고 미안하다. 다 나가 잘못했다. 안녕하세요, 대표님. 예, 안녕하세요. 와,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으시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, 소리로 한번 어느 정도로 와 계신지 한번 느껴볼 수 있을까요? 예, 소리 한번 좀 크게 한번 질러주세요.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침에 정말 정상일 거예요. 다 정상이에요. 아침에는 다 출근하고 막 감사도 그렇죠. 하고 막 그 무대에 서는 그 순간 미치는 거죠. 이제 이 연습실 들어오는 순간부터 미치는 거죠. 이번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. 원래보다 조금 많이 딜레이가 된 거잖아요. 그렇죠. 한 달을 더 밀렸어요. 그래서 4월 17일하고 18일날 제주 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대극장이 이루어지는데요. 일단 관람객들은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입니다. 무조건 착용하고 10분이 밀려라. 예, 저희들이 그렇죠. 방역도 할 것이고 발열 체크기도 할 거고 손소독도 다 준비해 놓을 겁니다. 근데 관객 여러분은 오실 때 마스크만 착용하시면 됩니다. 입장료가 있나요? 아니요, 입장료 없습니다. 이번에 작품을 좀 더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어필해 주시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까요? 네, 사실 제가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는 저희들 단원이 한 10년 전에 일본 오사카 공연을 간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때 제주도의 그 추랑해녀 1세대죠. 1세대 할머니가 저희들을 잡고 울었어요. 막 울면서 하는 말이 매년 와달라, 매년 공연을 와달라 했는데 그분 돌아가셨는데 저희들 모르는 사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 출항했던 해녀들 이야기를 어떻게 한번 좀 만들어보자, 이 한을 좀 풀어볼까 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, 사실. 근데 대표님, 제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외람된 문화생활이에요. 외람된
질문들은 막 던지고 외람되게 표현도 막 하고. 네, 그냥 더 물어보셔도 돼요. 몇 살이세요? 아, 저 아직 젊습니다. 아직 결혼 안 하셨죠? 저요? 네. 아직 이윤정 리포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야, 예, 아직 오시면 바로 제가 단어로 할 수 있어요. 외람된 도전을 제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예. 한 파트를 잠시 좀 배워보세요. 아, 그럴까요? 즉석에서 바로 오늘 또 표현을. 그러면 아까 우리 그 순위가 나와서 일단은 이 발성법부터 배워야 되거든요. 하나, 둘, 셋. 아. 바로 단원으로. 바로 지금 제가 순위 이긴 건가요? 제가 순위는 전 아직 순위로 할 자신이 없어요. 전 아직 순위로서 너무 아직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물질을 처음 배워주고 배울 그 기회가 생겨서 기뻐서 하는 대사예요. 어머니, 나 열심히 물질 배워서 상군 해녀가 돼요. 우리 동생들하고 잘 먹고 살 거니까 우리들 이쁘게 잘 사는 모습 보면서 표정 관찰을 하는 거죠. 잘 지내실 거예요. 대사가 너무 어려워. 어머니, 이제 그곳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상군 해녀가 돼서 내 남동생들 그리고 우리 어린 동생들 다 먹여 살릴 테니까 잘 지내십사해. 잘 지내십사해. 오래 기다렸다. 아니 근데 대중도 말 너무 어려워요. 선생님 저 약간 마냥 지르기만 하죠. 계속 통으로. 나쁘진 않아요. 나쁘진 않은데 아까 말씀처럼 이 하나로만 간다 그럴까요? 어머니 그 어쩌고저쩌고 저거 이렇게 이렇게 계속 할게요 이거죠. 그렇죠. 아, 약간 행사 톤이구나. 저 행사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. 와 진짜 오늘 너무 귀한 가르침이잖아요.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해요. 아 대표님 그리고 오늘 우리 극단 가람 우리 식구 여러분 저의 외람된 도전 그리고 외람된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